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Art of War 병법사 제35부 신입과 2일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592년 4월 28일 해가 지는 무렵이 됐죠. 자, 이 무렵쯤 되면 이제 일본군에 의해 포위된 조선군은 완전히 패색이 짙어지게 됩니다. 이미 조선군은 대우가 흐트러졌고 병사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도망치기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여기가 사실상 이제 배수진에 가까운 지형이었고 포위된 형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퇴로를 찾지 못했던 병사들은 거의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강물로 막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량의 익사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쯤 돼가지고 신립은 선택을 해야만 했죠. 첫째, 어떻게 해서든지 나머지 병력을 다 수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포위망을 뚫고서 탈출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낸다. 이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신입은 인생을 상당히 승승장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계속 이제 성공의 가도를 달려왔다는 거죠. 함경도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탄계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신립은 자신의 명성을 온 조선 천하에 널리 떨쳤다는 거죠. 게다가 왕의 총애를 받는 신성군의 장인이 되면서 신립은 일종의 로얄 패밀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신성군이 선조의 총애를 상당히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잘하는 신성군이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신립은 진짜 왕의 장인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립은 정말 무장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간 최고의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신립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신립이 참 얄궂게도 인생 최초의 패배가 마지막 패배가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신립이 이제 이 판금대 전투를 맡게 됐던 것은 자신이 이제 고위층이라는 점, 그 점에 의한 책임감, 나름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도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도리어 그런 자신감의 과잉으로 오판을 저지르게 되면서 조선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조직한 군대를 홀라당 까먹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신립의 성격상 상당한 이제 죄책감, 중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립이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자책감이 시달리게 되는데, 과연 신립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가? 한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깨달은 신립은 삼도 순변사로서 패전에 대한 책임을 죽음으로 갚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결심이 선 신립은 종사관으로 따라왔던 김여물을 급하게 불러서 패전을 보고하기 위해서 장기를 쓰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제조 번방지에 따르면 이때 김여물이 무장을 그대로 이제 착용한 상태로 급하게 이제 장기를 막 써내려갔대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이제 침착하고 손놀림이 정확했는지 한 자의 오타도 나오질 않고 아주 정확하게 장기를 쓰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그걸 이제 지켜보던 사람들이 전부 감탄을 이제 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김여물이 이렇게 작성한 장계를 누가 전달했느냐? 사실 그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진기록에 따르면은 신립을 따라왔던 노복들이 한양의 패전 소식을 전달을 해요. 이거 말고는 이제 패전병들이 좀 살아서 돌아는 왔어요. 그러니까 전 군이 다 전멸당했던 건 아니고, 개중엔 또 어떻게 빠져나와가지고 간신히 한양까지 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립은 분명 빠져나갈 수 있는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포기하고 자결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립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자결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실책에 대해서, 패전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했던 자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립이 한참 이제 전투를 진행하다가 더 이상 이제 전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강으로 말을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님이 김영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영감은 살아나기를 원하시오. 자, 그러자 김영우도 웃으면서 신님을 향해서 내가 어찌 목숨을 아끼겠소라고 답하면서 이 두 사람은 여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실록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립이 여물과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아 적 수십 명을 죽인 뒤 모두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립이 강물에 투신을 해가지고 자결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신립에게는 누이의 아들로 따라다닌 자가 있었는데 도망하여 모면하려고 하자 신립이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 살려고 하느냐 하며 머리를 붙잡고 함께 빠져 죽었다. 장사로서 빠져나온 사람은 두 서너 명에 불과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록의 기록에는 두 서너 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두세 명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적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최고 지휘관 신림이 사라지자 조선군은 완전히 공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병력은 강물에 투신해서 그냥 떠밀려가지고 거기 막 풍덩풍덩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량의 익사자가 나오게 되고 당시의 참상에 대해서 난중잠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신림의 부대가 패전하면서 조선군이 흘린 피가 들판을 가득 찼고 물에 뜬 시체가 강을 메웠으며 이날 조선의 정병은 모두 이 전투에서 섬멸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신립과 김영훈이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는데 근데 이제 또 재밌게도 이렇게 장렬하게 죽은 사람도 있지만 또 어찌어찌 탈출을 해가지고 전장을 빠져나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는 신립처럼 여기서 모든 걸 다 끝내자 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빠져나와서 도망가자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입과 이일 둘 다 이제 똑같이 함경도에서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고 둘 다 기병 전술의 대가들이요. 스페셜리스트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사람 다 제너럴리스트의 그런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 같이 참전을 했는데 신립은 자결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고자 했고 이 일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자 해가지고 또 탈출을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일은 선봉장이 섰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이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열쇠가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죠. 이 일이 이제 선봉에 나서서 싸우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충주성 쪽으로 해가지고 우측으로 포위를 해야 되는 부대가 미스우라의 고니시 우군 부대였어요. 근데 고니시 우군 부대가 충주성 넘어서 아예 그냥 탕금대 뒤편으로 넘어가 버린 바람에 제 생각이지만 아마 이쪽 길이 조금 이제 허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우라가 이렇게 크게 우회해서 갈 때는 산길을 따라서 갔는데 아마 이일도 이 산길에 따라서 도망을 친 걸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일이 이 산길로 접어들었지만 이 산길 안에서 일본의 정찰병들을 만나긴 했어요. 그러나 그 일본의 정찰병들을 사살을 하고 마침 이제 생긴 빈틈을 통해가지고 빠져나갔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사료에 나와있는데 뭐라고 써있냐? 자, 이렇게 써있죠. 이일은 사잇길을 따라 산으로 들어갔다가 아마 이 산길이 고니시 우군부대가 지나갔던 그 산길 같아요. 외적 두세 명을 만나 한 명을 쏘아 죽여 수급을 가지고 강을 건너서 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놓고 보면은 어떻게 좀 돌아서 가면은 굳이 배를 타지 않고 건널 수 있는 지점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일의 정식 보고도 올라오게 되면서 뭐 신립이 이제 아까 썼던 보고 또 이일이 썼던 보고 두 개의 보고가 이제 다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처음으로 신립이 패하여 죽은 것을 알았는데 병조에서는 마침내 이일의 죄를 용서하고 바친 외적의 머리를 남쪽 성문에 매달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 탕금대는 조선군의 완패로 끝나게 되고 거의 대다수의 병력이 여기서 전모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전사한 병력도 있고 상당수가 아마 익사를 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또 일본군의 포로로 잡힌 병력도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개중에는 어떻게 살아가지고 탈출을 해서 도망친 그런 병력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탕금대 전투가 이렇게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은 루이스 포이스의 기록에는 과연 당시 조선군의 패전이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그 내용을 다음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 조선군 전사자가 무려 8,000명이 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루이스 프로이스 기록도 사실 이런 숫자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고지고대로 다 믿기는 좀 난감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러나 조선군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 그리고 이때 죽은 병사들도 대개 전투로 죽었다기보다는 강물에 빠져서 죽은 병사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그게 살수전투, 기지전투도 다 그런 이제 개념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게 뭐 수공으로 뭐 그렇게 적군을 갖다 뭐 전멸시키다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전투들도 강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 강 속에서 무질서하게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서 대량의 익사자가 발생하면서 엄청나게 큰 피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르긴 해도 상당수 병력들이 포로로 잡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일이 다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전투를 통해서 조선군은 거의 이제 공중 분해되는 수준으로 괴멸적인 타격을 받고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서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상황을 기록한 일본 측의 기록,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이죠. 한번 그 기록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에 참가했던 몇몇 병사들의 이야기로는 조선군의 하급자 중에는 약간 비겁한 자들이 눈에 띄었으나 상급자들은 매우 용감무쌍하였다고 한다. 앞서의 젊은이 루이스는, 자, 루이스는 이제 고니시의 일족이에요. 기마병으로 참가했던 조선군 지휘관 중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생포하였다. 근데 이름이 지금 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살려주겠다고 하자 그는 이것은 명예가 걸린 문제이므로 자신은 풀려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그의 말을 알아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장수는 자신의 목을 앞으로 내보이면서 머리를 자르라는 손짓만 하여 일본인들이 마침내 그의 뜻대로 머리를 베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군이 루이스 프로이스 기록에도 이게 뭐 비겁하게 겁쟁이처럼 싸우다가 와르르 다 무너진 게 아니라 나름 상당히 이제 용맹하고 명예롭게 싸우다가 전사한 무장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고위 지휘관 한 명이 생포가 됐는데 원래 살려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죽음을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참수가 됐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건 알 수 없죠.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래요. 일본 측에서는 뭐 고위 지휘관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의외로 고위 지휘관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정보력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 측도 일본 측 지휘관 하면은 기껏해야 아는 게 뭐 고니시, 가토, 와키자카 뭐 이 정도밖에 몰라요. 조선 측에서도. 그럼 반대로 뭐 일본 측에서는 조선 측 지휘관을 잘하냐? 걔네도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이순신, 원균, 뭐 김시민. 심지어 권율 몰랐어요. 일본 측에서. 권율도 나중에 한참 있다 한 거예요. 그만큼 서로 잘 몰라요.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야 이제 양쪽의 기록을 다 대조를 하면서 그거를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상대방이 어떤 장수들이 있었는지 그 장수가 어떤 전투에 나왔고 어떤 활약을 했는지를 다 알 수 있지만 이때 당시의 첩보 능력으로는 그런 거 알기가 되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위 지휘관이란 게 진짜 고위 지휘관인지 고위 지휘관처럼 보였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이름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말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고위 지휘관이라고 쳤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일단 신립과 김현무는 확실하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립의 경우 선조 수정실록에서 봤다시피 공식적으로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결을 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김현무의 경우에도 연료실 기술의 기록에 따르면은 신립과 함께 같이 투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 신립과 김현무는 여기서 다 강물에 뛰어들어서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붙잡혀서 참수를 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일도 아니죠. 2일은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남은 게 이제 조방장이었던 변기하고 충주 목사였던 이종장인데, 참고로 조방장 변기도 탈출을 한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2일 변기 다 이 이후 전투에 재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아니죠. 그럼 남은 건 이제 충주 목사 이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종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사람 무관 출신입니다. 무관 출신으로 충주 목사 겸 조방장을 겸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도 쪽 조방장을 맡고 있는 거죠. 변기는 이제 조령 쪽 조방장을 맡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탕금대 전투에서 이종장이 자신의 아들인 이희립과 같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종장, 이희립 두 부자가 모두 전사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에 남아있는 고위 지휘관이, 정말로 고위 지휘관이 맞다면은 아마 가능성은 이종장이거나 혹은 그 아들이 이희립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두 부자도 여기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탕금대 전투에서는 크게 이렇게 갈린다는 거죠. 신립과 김현물처럼 책임감을 느끼고서 자제를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싸우다 죽었던 이종장, 이일 같은 사람들, 여기가 이제 한쪽이고, 나머지 한쪽이 누구냐면은 이일과 변기처럼 일단 어떻게 하자, 살고 보자 하고서 탈출을 했던 사람들,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갈라지게 돼요. 자, 얼핏 보면은 신립의 행동이 매우 장렬하고 이일의 행동은 상당히 비겁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일의 선택이 사실은 좀 더 합리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믿고 의지하는 장수는 오로지 신립과 이일 두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모두 여기서 죽는다면은 이거는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멘탈 붕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순신, 이때 당시 전라 좌수사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명장으로 당시까지만 해도 평가받았던 인물은 아니에요. 권율, 김시민, 두 사람 다 이때 당시에는 무명이었습니다. 그 말고도 이제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수많은 장군들이 다 이때는 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조 조정 입장에서는 당연스럽게도 가장 믿고 있는 장수는 신입과 이일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간판급 스타였는데 그 두 사람이 사라졌다. 아니 뭐 권율, 김시민, 이순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고 뭐 당시 조정에서는 정확하게 몰랐죠. 그런 능력자들이 있을 거라고는 몰랐던 거고, 이게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고 난세가 오면서 이 사람들이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알려진 거지, 뭐 알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자면 고려시대에도 보면은 척춘경 같은 장수도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발굴이 된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 평생 그냥 말단 공무원 하다가 죽을 그런 팔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가 사람을 발굴해내고 남태가 영웅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믿고 있는 원투 스트라이크 펀치가 신립과 이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여기서 동시에 죽어버리면은 조정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립의 죽음은요, 본인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자 나름 이제 책임감이 내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립이 여기서 이렇게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고, 이건 지휘부가 해체돼서 사라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선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일과 변기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게 비겁한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얘들이 살아서 또 어떻게든 이제 지휘를 맡아주니까 병력을 다시 재집결시키고 다시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생존 없이는 승리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싸우다 죽는다, 꼭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군은 지휘부가 통째로 붕괴되버리는데, 아, 이게 조선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예요. 여기서 이제 군사 문화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특징이냐. 조선군과 일본군, 잠깐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요. 조선군의 경우 최고 지휘관이 싸우다 죽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은 대대손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돼요. 그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지휘관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좀 밀릴 것 같다, 이거 질 것 같다 하면은
심리과 같은 선택을 하는 지휘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립의 집안은 이 이후에도 국가 유공자로서 굉장히 우대를 받으면서 삽니다. 이거 참 재밌어요, 신립 집안이. 이 신립이 평산신씨인데, 평산신씨가 아시죠? 고려시대 바로 신순경. 거기도 신순경이 왕건 대신에 팔공산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고려 왕조 내내 국가 유공자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이 조선시대에는 신립에서 탕금내에서 전사하면서 아주 국가 유공자로서 계속 대대손손 대우를 받고 산다는 거죠. 하여간 조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최고 지휘관들이 이거 밀릴 것 같다 싶으면은 진짜 주저없이 자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휘부가 해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패배를 하면 조선군은 항상 괴멸적인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일본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누구는 살리냐면은 지휘관은 살려요.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희생 번트가 되고 총알바지가 돼서라도 대신 칼 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누구는 살려서 보내냐면은 지휘관들은 살려서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만큼 일본 사무라이들이 충성심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항상 환경적인 요소를 봐야 되는데 일본은 본관지예요. 자, 볼게요. 제가 주군이고 여러분들이 제 가신이에요. 근데 저는 전사인데 주군인 나는 전사인데 가신들은 살아서 돌아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할복감이에요. 이거는 일단 첫째로 아니 주군이 죽었는데 가신이 살아서 돌아온다. 그거 어떻게 고개 들고 다니냐 이거죠. 설사 굳이 뭐 할복까지는 안 했다 치더라도 주군이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그 해당 영지는 순식간에 몰락을 합니다. 영지가 몰락하잖아요. 그 밑에 있던 가신들은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해야 돼요. 사실상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맞박이는 딱지가 붙겠죠. 주군도 못 지킨 저런 아주 무능한 가신놈들. 그러면서 일평생 가족들과 유리걸식을 하면서 아주 비참한 유랑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주군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 자기 주군 대신 내가 죽고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주군이 살아서 돌아갔다. 그러면은 주군이 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고 주군을 살리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 같은 경우는 지휘관들이 좀 잘 안 죽어요. 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 노량 해전 때 그때 이제 사스마번이 이순신 부대하고 붙었죠. 그때 사스마번이 태반이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는데 번주였던 시마즈 요시히로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서 갔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진짜 몸 받쳐가지고 총알바지 돼가면서 대신 칼 맞아가면서 밑에 있는 가신들이 다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다는 거죠. 그게 일본의 군사 문화적 특징이고 반대로 조선 같은 경우는 졌다. 게임이 끝났다. 그러면은 지휘관들이 자결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각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뭐 이제 예를 들자면은 조선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나름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점이 뭐다? 지휘부가 해체되는 그런 이제 타격을 자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주군은 살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최고 지휘관은 살아요. 근데 경험 많고 유능한 그런 가신들이 자꾸 이렇게 무더기로 죽어나가면은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양쪽 다 이제 그런 문제점을 안고서 전쟁을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선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는데 이 소식이 조만간 한양에 전해지게 되겠죠. 자, 과연 이 소식을 접한 한양의 선조와 조정의 대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다음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탕금대 전투가 끝난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징비록에 따르면은 이때 신립의 노복들이 한양으로 탈출해서 신립의 죽음과 탕금대 패전을 전달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일이 이제 탈출을 해서 올린 장계가 도착을 하게 되죠. 이때 이일이 정찰병 한 명을 쏴서 죽였죠. 그 정찰병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수급도 같이 도착을 해요. 자, 그러면서 조선 조정은 이 소식을 접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다는 거죠. 신립의 패전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승패는 병가지 상사. 그러니까 단순히 병가에서 늘 있던 승패의 하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립한테는 중앙의 정예 중장 기병을 비롯해가지고
사실상 거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전력을 다 몰아줬어요. 근데 그 병력이 패배했다는 것은 더 이상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군을 저지할 만한 수단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근황병을 모집하고 있는데 병농 일치의 특성상 근황병이 빨리 모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충주에서 한양까지 이제는 완전히 무인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즉 일본군이 2-3일 이내로 한양으로 도착하게 될 것이고 지금 한양에 있는 가용 가능한 거의 모든 전력을 신립에게 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일본군이 밀고 들어오면은 이걸 막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완전 이거는 장군 당한 거예요. 체크메이트 먹은 겁니다. 거기다가 제일 뼈아픈 게 뭐냐면은 아니 신립이 탕금대에서 그렇게 배수진 쳐가면서 속전속결로 결전을 치르려고 했어요. 근데 질 땐 지더라도 고니시 부대한테 큰 타격을 줘가지고 고니시 부대가 정비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압도적으로 조선군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아 이거를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역사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이때 일본군이 정말 잘 싸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립이 못났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이건 일본군이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갖다 좀 인정을 하고 보고 배울 걸 배우고 왜 일본군은 이렇게 아주 대단한 전투력을 갖게 되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분석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아 이거는 일본군이 운이 좋아서 이긴 거야 신입 같은 그런 멍청한 장소를 만나서 그래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좀 그런 거는 생각을 좀 앞으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은 말이 나온 김에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림이 탕금대에서 졌죠. 지금까지 계속 조선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아직도 더 남았어요. 사실은 한 절반쯤 왔나? 앞으로 이런 얘기 한 반은 더 해야 돼요. 지겹게 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됐던 개인이 됐던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뼈저린 패전의 경험을 겪고 나서 과연 조선이 변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냐는 거죠. 만약에 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은 조선은 여기서 망했겠죠. 그러나 여기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명히 뭔가 변화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를 하려고 했는가? 그 변화의 방향성이 세계사의 보편적인 방향성에 부합되는가? 또 그 중에서도 조선만의 특징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특징은 왜 발생하게 되는가? 우리가 그런 거를 보고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성찰할 생각을 해야지 패전했다고 해서 아 이거는 진짜 보기 싫어. 이거는 배우기 싫어. 귀 닫고 눈 닫고 그거는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아무튼간에 이제 다시 좀 돌아와서 이때 조선군이 너무 깔끔하게 지는 바람에 일본군한테 그렇게 큰 피해도 못 줬어요. 그래서 다음날 일본군이 정비 끝내고 바로 북진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렇게 큰 타격을 못 줬다는 거예요. 뭐 전사자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을 게임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왜 게임에서는 그렇잖아요. 조선군 1만 5천 명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일본군 뭐 1만 8천 명 붙었어. 일본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게임에서는 적어도 일본군이 뭐 한 8천 명 정도는 죽고 조선군이 전멸당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게임에서는 계산이 되는데 실전은 안 그래요. 실전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기면은 이쪽은 거의 피해도 안 입고서 상대방만 몰살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전쟁사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진짜 게임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로 똑같은 비율로 그렇게 죽어나가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이 너무 압도적으로 승리해가지고 한쪽은 겨우 거의 뭐 이제 타격을 안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이제 안타깝게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신립이 여기서 자기가 이제 전사하고 전군이 전멸당하는 그런 참패를 당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라도 일본군의 전력을 좀 확실하게 깎아 먹었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동래성 전투나 부산진 전투보다도 좀 더 참담한 거죠. 그거는 병력이라서 중과부족이었지. 이거는 병력도 중과부족이 아니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같은 날, 4월 28일 날 같은 날 추풍령 고개도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니시 가토 구로다 그 세 개 부대가 다 합쳐가지고 지금 하이패스 깔고서 북진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선 조정 입장에서 가장 믿었던 신림이 전사한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지금 믿을 건 남은 건 2일밖에 없는데 2일하고 변기는 탈출은 했지만
아직 지금 합류는 못한 상태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일본군 추격대를 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산길로 도망오느라고 아직 한양에 와서 합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첫째, 한양에는 제대로 된 방어 병력이 없다. 두 번째, 일본군이 그렇게 큰 타격을 안 입었기 때문에 얘들이 곧바로 북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군 입장에서는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지금 남아있는 그 방어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마땅히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2일이라도 좀 빨랑 돌아오던가 신입이라도 살아서 뭐 패전병도 좀 데리고 돌아왔으면 정말 힘이 될 텐데 그것마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앞도 없고 뒤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조정 내에서는 당연히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목소리가 뭐냐? 첫째, 그래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한양을 사수하자.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양을 어떻게 지키냐. 더군다나 한양 도성은 이런 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전투용 요새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사수하자와 포기하자, 한양을 포기하자, 양쪽의 의견이 대립하게 됐는데, 자, 관련된 내용이 징비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같이 볼게요. 장령 권협이 임금에게 뵙기를 청하여 임금의 무릎 앞까지 다가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자, 임금의 무릎 앞까지 다가온다는 것은 원래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관행상 역사적 전례가 있어요. 중국에서도 이제 이런 전례가 꽤 있었는데, 임금의 무릎 앞까지 다가와서 큰 소리로 고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진언을 할 때, 정말 충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절박한 진언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표현하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서울을 굳게 지키기를 청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장령 권협은 서울을 끝까지 사수하자라는 책이죠. 그 말이 매우 떠들썩했다.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이건 징비록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유성룡을 말해요. 비록 위급하고 혼란한 때일지라도 군신의 예의는 이럴 수가 없으니 조금 물러가서 장계로서 아뢰시오 하자. 사실 이거는 유성룡이 예의와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권협의 말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권협도 눈치를 챈 거죠. 그러면 연문갑후 부르짖기를 좌상께서도, 당시 유성룡이 좌의정이었죠. 좌상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서울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였다. 그러니까 유성룡은 여기서 직설적으로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가 이거죠. 결국에는. 자, 그러자 그 뒤에 유성룡이 본심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되냐? 나는 임금께 아뢰기를 권협의 말은 매우 충성스럽지만 다만 사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가 도대체 뭘까요? 그죠? 뭐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밖에 없겠죠. 그죠? 한양을 포기하자. 즉 권협의 경우에는 끝까지 사수하자는 측이었고 류성룡은 현실을 생각하자. 지금 우리는 한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 일본군이 하이패스 깔고서 한양까지 밀고 올라올 거고 이거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는데 이렇게 뭉기적거리고 있을 틈도 없다. 한시라도 빨리 여기를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 라면서 류성룡은 포기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양을 사수하자는 측과 한양을 포기하자는 측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선택은 역시 선조의 몫이죠. 과연 선조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거기 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